질문 있어요? 9번. 9번? 요거? 네.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항상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를 보고 이제 관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관찰이라는 걸 하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대칭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 대칭형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일 때는, 얘는 보통 이제 곱에 대한 상황을 자꾸 관찰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들은 얘가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1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보일까? x 더하기 y 요거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는 1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 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a의 제곱에,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치환해버리고 여기는 얘를 b라고 치환해버리면 얘는 2b는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뭐가 돼요? ab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을 통해서 뭘 소거할 수 있겠어요? b를 소거할 수 있겠어요. b 소화하기 편하겠다지? B는 뭐가 됩니다? B는? A분의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버리고, 이 상황이 뭐가 될까? 얘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A 이렇게 되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다 2를 곱해볼까? 좀 귀찮으니까 2를 곱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는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딱 봐도 이건 일단 차 방정식 됐어? 3차 방정식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2 플러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a에 뭐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3, 2 이렇게 넣고 여기 얘를 지금 1로 해보면 11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1 넣으면 되겠다. 1, 1, 2, 0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전체 제곱에다가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뭐가 돼요? a 값이 1 또는 2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이었을 때는 저기 있는 b는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4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럼 이제 합이 x 더하기 y가 뭐일 때? 1일 때 xy는 뭐입니다? 0입니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x 더하기 y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xy는 뭐입니다? 2분의 3입니다 이런 거 하나. 이거 이제 또 마찬가지로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되겠다. 네, 그렇게 뭐 t 제곱 마이너스 뭐네요? t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얘는 0,1번 1,0 이렇게 두 개 나올 거. 얘는 어떻게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플러스 2분의 3 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플러스 4t 플러스 3 이렇게 하죠.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될 것 같다. 그치? 그래놓고 써야지 뭐. 뭐야. 편별식 먼저 써볼까? 편별식 얘는 사,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6 되니까 음수 나오네. 허근 나온다, 그지? 허수 부여야지 뭐. 허수 부여야지. 그럼 뭐가 돼요, 그니?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야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니 뭐가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요거 하나랑 이제 요거 두 개 자리 바뀐 거 하나랑 총 네 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0, 1, 1, 0 두 개 나오는 건데 저기 있는 쟤는 네 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귀찮은 문제까지 됐죠? 다음 16번이요. 자, 갑은 일요일 아침마다 일정 거리를 산책하는데요. 평상시보다 2km 빠르게 걸어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에
반보다 15분이 더 걸리고요. 1km 느리게 걸으면 평상시보다 30분이 걸린대요. 산책을 왜 거리를 보여주세요. 지금 궁금한 건 뭐입니다. 거리입니다. 거리가 궁금한. 그러니까 우리 또 뭐만 생각하면 돼? S는 V, T 요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정보로 준 게 뭐냐면 평상시보다 이만큼 빨리, 그다음 평상시보다 이겼어. 요만큼 느리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평상시의 속도를 내가 V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더하기 뭐 하면 2를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은 얼만큼? 시간은 얘 반보다 2분의 1t보다 얼만큼? 15분이 더 걸린대요. 잠깐만요. 분단이로 하면 되겠다. 얘가 지금 그 속도가 지금 뭐라고 했어?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 시간 단위니까 얘는 15분이 더 걸린다는 걸 얘를 뭐라고 15라고 쓰면 안 되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4분의 1이 더 있어야겠다. 그치? 4분의 1 시간. 그 다음에 요렇게 걸리는 게 지금 S고요. 그 다음에 또 S는 또 뭐가 됩니다? 여기서 V 빼기 1의 속도로 가버리면 얘는 평상시보다 T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됩니다.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을 가지고 내가 뭘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산책로의 거리 S값을 구해주세요. S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식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잖아요. 그치? 요렇게 식이 세 개 있는 상황인데 그 뭐야? 식이 세 문자가 세 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열리면서 풀 수 있는데 이거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T를 다 써봐 해볼까? T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어때요? 좀 귀찮겠다. 그치? 이걸 연습해야 해. 이렇게 해보자. T는 뭐가 됩니다? V분의 S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1T 플러스 4분의 1이 뭐가 됩니다? 얘는 V 더하기 2분의 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T 플러스 2분의 1,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V 마이너스 1분의 S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여기다 내가 두 배를 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통해서 하나가 소가 되죠. 그죠? 이제 요거는 요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황이 뭐가 되냐? ES V 더하기 2는 뭐가 됩니다? V 빼기 1, 네 S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랑 약분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니까 EV 마이너스 2가 V 더하기 2 이렇게 되면서 V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렇죠? V가 4니까 이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요거랑 요거 두 개 할까? 요렇게 두 개 할까? 두 개 좀 편하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S는 뭐가 됩니다? 4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뭐가 됩니다? 3T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실게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해가지고 뭘 소거하면? T를 소거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3배 해주고 여기다 4배 해주고 두 개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에서 얘 뺄까? 그럼 S 될 거고 얘 2 없어질 거고 4배 한 거니까 2가 될 거고 S는 2kg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됐나요? 재미없는 문제. 됐어요? 오늘은 그 2차 방정식 판별식 우리 그 9단원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좀 그 뭔지 알 거냐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그 처음에 설명하기로 무슨 설명을 했었냐면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워보지. 그 전에 물론 다항식을 배우고 다항식 전개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 배우죠. 인수분해 배운 다음에 항정식 어쩌고저쩌고 하다 방정식으로 왔잖아. 그래서 방정식 풀이를 다 배웠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얘랑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쪽 두 개 연결한 작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뭐냐면 2차 부등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있는 얘랑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개념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2차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모조리다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이걸 왜 지금 하냐면 우리 그 판별식이라는 거 있잖아. 지금 9단원에서 배우는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그냥 AX 제곱이 있어요. 더하기 BX가 있어요. 더하기 C가 있어요.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내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해버려요. 여기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가요? 그치, 실근의 개수. 정확하게 실근의 개수. 맞아? 그러니까 얘가 판별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뭐냐면 얘는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는 얘는 뭐냐면 근의 실근의 개수 혹은 근의 종류란 말이야. 근의 종류라고 하는 건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 혹은 중근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실근의 개수 몇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0이라는 거는 실근의 개수가 1개입니다. 얘는 뭐입니다? 중근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실근의 개수 0개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방정식에서 지금 이런 의미만 있다면 여기 있는 얘가 이제 확장이 돼서 얘 함수로서의 해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돼서 여기까지 가는 부등식에서의 해석까지 갑니다. 이런 거 지금 연기어 작업을 우리 판별식 하기 전에 미리 좀 공부하고 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씩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일단 기본적인 2차 함수는 다 그릴 수 있죠. 무조건 2차 함수 딱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어떤 형태의 그래프라든지. 그러니까 봐봐. 2차 함수가 뭐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그치? 응. 지금 저기 있는 저 a, b, c 값 중에서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면 얘는 2차 함수라고 하잖아. 그럼 a, b, c 값이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값으로 주어지든지 나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까요? 오케이. 좋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렇게 하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딱 몇 가지밖에 없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딱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잖아. 근데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만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계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정보들이 있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보통 이제 A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A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혹은 위로 볼록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A 가지고 하는 거고 그치? 그럼 B를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B는 조금 이따 C를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C는 그렇지 얘는 그냥 Y절편이잖아 그치? C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Y절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B는 뭐였어? 축에 그렇지 얘는 결국에는 축에 대칭 축에 위치 대칭 축에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였지? A와 그렇지 A와 B의 부호가 같은 거랑 다른 거랑 그렇지? 그러니까 A, B가 양수라면 두 개 부호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대칭 축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가 0보다 작을 때 대칭 축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예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대칭 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 참고로 대칭 축의 방정식 그렇지. 얘는 뭐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A는 B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렇게 그냥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것 같아. 그지? 그래프 보고 얘가 얘 부호나 이런 얘 부호까지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얘 부호 대충 어떻게 생겼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우리 뭘 확인합니다? 그렇지, 꼭지점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y는 a의 x 마이너스 m 전체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뭐라고 해요?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거나 아니면 여기는 얘는 A의 X-알파 혹은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안에 그림 그리기가 되게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형태의 그림은 뭐예요? 이런 형태의 그림은 내가 뭘 찾아줍니다? 그렇지, 꼭지점이 뭐야? M,N입니다 라는 이 사실, 꼭지점의 좌표가 A입니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꼭지점 찍어주고요. 여전히 여기 있는 이 A 값에 반해서 A가 양수였으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였으면 위로 불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야? X 절편이 나온 거죠. X 절편이 나왔으니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 얘는 이렇게 해서 알파랑 베타만 딱 찍어주고 그래프 A가 양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불러, A가 음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위로 불러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이잖아. 포물선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과 어떤 점이에요? 그렇지, 대칭축이라는 요거. 이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이런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이 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표현 얘로 가야지, 얘로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지. 꼭지점이 얘기가 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a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a분의 bx. 그래서 여기 반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 요거 전체 제곱. 그 다음에 4a제곱분의 b제곱 a 곱한 거니까 빼기 4a분의 b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더하기 c를 내가 통분했어. 얘는 뭐가 됩니다? 빼기 4ac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a분의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우리 여기는 얘를 많이 봤던 애죠.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봐봐, A가 양수라고 가정해보자. A가 양수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가 양수였다면 여기는 얘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전체가 양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대칭축의 X좌표는 지금 내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여기는 얘 y좌표가 하는 역할을 지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기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양수였다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에 딱 찍히겠지. 그러면서 a값이 지금 양수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해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였을 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지금 양수라는 의미고, 그죠? 여기는 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잠깐 냅두고 이거 넘어가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얘는 우리가 알기로 그냥 판별식이란 말이야. 누구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맞아? 또 얘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x축보다 위로 올라가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작다면 얘는 교점의 개수가 없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오케이? 그런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반대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무슨 수? 음수란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지는 상황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판별식은 뭐가 됩니다? 0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x축과 접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y좌표가 0이었다, 얘가 0이었다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었을 때는 x축과 접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함수에서는 허근이 없어요. 그렇지, 허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파트에 들어가면서부터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다 그래프가 있잖아.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 수직선만 해도 그래. 실수는 모종이다 내가 이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축이 하나 더 있어서 실수는 모종이다 여기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허수가 됐다고 생각해. 허수를 여기다 나타낼 수 있는 없지. 그럼 얘가 허수가 나오는 순간 점을 찍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때문에 함수 파트로 들어가서부터는 더 이상 복수수, 그러니까 허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정보를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 있잖아.
이 당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비중은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 그냥 당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간다. 그럼 얘가 함수 입장에서, 이게 다시 당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차이를 꼭, 공통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은데, 여기는 얘는 몇 개?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 다음에 함수에서 나왔다는 거는 X축과의, 물었을까? X축과의 뭐가? 교점이.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0이었다면 얘는 중근을 갖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근은 한 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몇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실근 기준으로 생각하다면 얘는 0개입니다. 교점 여전히 0개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정식에서만 생각한다면 얘는 실근의 개수로 판단하는 거고, 얘를 내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얘는 x축의 교점을 나타내는 게 판별식이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요런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런 식으로 그립니다. 여기까지 놓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생각해봤는데, 대칭축은 얘랑 얘의 중점이지, 그죠? 얘랑 얘의 중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저 알파랑 델타는, 알파랑 델타는 뭐예요? 여기 있는 얘가 빵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이 방정식에 뭐가 돼? 두 개의 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빵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결국 알파랑의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칭축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대충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계속 지금 이 그래프를 하면 선생님이 오늘 좀 너한테 그 세뇌를 좀 시킬 거야. 알았지? 좀 지겹더라도 참아요. 알았지?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 수원에서 하고 싶은 목표의 핵심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오늘만 잘하면은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 함수, 부등식 관련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적분까지 계속 끌고 가요. 오케이? 요 개념만 제대로 봐. 근데 되게 쉬운 건데. 봐봐. 2차 방정식이랑 함수의 그 관계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다 있어 보자. ax제곱 더하기 bx가 있어요. 더하기 c가 있습니다. 얘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네요. 그치? 그 다음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네요. 이건 함수잖아. 그치? 얘는 이제 방정식이고요. 여기는 함수입니다. 그럼 사실상 방정식은 여기는 얘 대신에 뭘 넣는 거야? 0 넣는 거지. 맞아? y 대신에 0 넣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y는 0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거든. 여기는 얘의 별칭이 뭐야? x축이죠. 맞아? 이게 x축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얘를 이제부터 함수로 보지 말고 x랑 y의 방정식으로 봐봐. 오케이? 얘도 x랑 y의 방정식으로 봐봐.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방정식 두 개는 2차 연립 방정식이 되고요. 그죠? 걔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그 처음에 소거를 할 때는 당연히 뭘 소거하겠어? y를 소거할 거야. 그 소거했을 때 나오는 그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함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이건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그 x, y는 무수히 많겠지. 맞아? 개만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도 개만일 거야. 맞아? 그 개만한 점들 위에 거를 다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점들이 얘를 만족하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점들은 x가 0일 때 y 0, x가 1일 때 y 0, 뭐 이런 식으로 0일 때 0, 1일 때 0, 2일 때 0, 3일 때 0, 즉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우리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점들을 찾아봤더니
여기는 요 점과 요 점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점을 찾는 그 과정에 나오는 게 이런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두 개의 근을 구해서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면 그럼 얘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에 뭐에 해당합니다? X좌표에 해당합니다. 왜? 나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뭐 했으니까? Y를 선거했으니까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어떤 정보만 판단할 수 있어? X좌표에 대한, 그치? X값에 대한 정보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개의 근이 각각 얘네들의 X좌표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이 알파를 뭐 여기다가 넣어도 되지만 베타를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넣을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그냥 이게 X가 지금 알파입니다. 그럼 X가 뭐가? 베타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한 Y가 0입니다. Y가 0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면서 알파 콤마 0이랑 베타 콤마 0이라는 이런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의 해로서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로서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고 걔네들의 의미가 결국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사이에 뭐가 됩니다? 교점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나요? 그럼 함수 들어와서 무조건 뭘로 판단하기로 했으니? 실수 범위에서 판단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왔대. 이렇게 이 방정식이 나왔대. 근데 저기는 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또 판별식을 본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어차피 난 이 X값 전부 다 모여야 돼? 실수여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그 근이 몇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라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몇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근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게 2차 함수와 X축 의 교점이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교점의 X좌표와 완전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이해되죠? 그렇지? 방정식의 근은 결국 뭐가 됩니다? 함수와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는 당연히 동일할 테고,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가 결국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얘의 판별식, 얘 실근 두 개 가지면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교점이 몇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판별식이 0이었어요? 그럼 한 개가 됩니다. 얘도 한 개가 됩니다. 얘가 0과 작았어요? 빵 개가 됩니다. 빵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해석이랑 좀 다르지만 결론은 어때요? 완전 동일하지. 그죠? 그래서 결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얘예요. 얘. 방정식의 근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근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즉 x축. 이거 두 개의 교점에 뭐가 됩니다? x좌표가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알지? X좌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X좌표만 해당하는 거야. Y좌표는 아니야. 그렇죠? X좌표랑 완전히 다르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함수와 방정식 요 상황은 끝났어.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있대. 이렇게 방정식이 있대. 오케이? A는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근데 얘 판별식을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근데 걔가 0보다 크래. 오케이? 그럼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다 알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궁금한 거야. 대충. 그럼 얘 딱 보자마자 a는 양수군요. 아래로 볼록이군요. 하고 x축 하나 딱 그린 다음에 얘를 보고 난 뭐라고 판단합니다? 교점이 두 개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동일한 조건에서 A가 마찬가지 0보다 커요. 근데 판별식이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판단합니다? 얘는 여전히 아래로 볼록이군요. 근데 X축과 교점이 몇 개? 한 개. 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커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0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x축과의 교점이 0개가 되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럼 그래프 대충 어떻게 그려질까?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그 다음 이번에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입니다. 이 상황과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얘 상황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군요. 얘 상황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군요를 나는 뭘 가지고? 방정식의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방정식의 판별식이랑 최고차항 계수 가지고 이 상황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한 번씩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가 없어? 대칭 축에 대한 정보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치? 꼭지점의 좌표도 없어. 오로지 뭐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 봅니다.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요 말이 수학에서 무슨 뜻이냐면 교점의 개수라는 뜻이거든. 교점 몇 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다음에 완전히 다 만나요? 교점의 개수가 좀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치 관계란 말이 나오면 그 머릿속으로 교점의 개수가 좀 판단하고 싶구나. 그렇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모조리 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x축과 교점이 두 개구나, 접하는구나, 하나구나, 안 만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x축과의 그 위치 관계까지 2차 방정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2차 함수와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봐봐. 2차 방정식과 함수 상황의 관계에서는 이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뭐였어요? 그 방정식의 근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이 x축과의 교점의 그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과의 관계는 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봐봐. 2차 함수는 여전히 그냥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요. 혹은 0보다 작아요. 혹은 크거나 같아요. 순서를 바꾸자. 크거나 같아요. 혹은 작아요. 혹은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근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2차 부등식을 여태까지 배운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1, x-2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요거의 근은 구해주세요. 이런 거 지금 배운 적 없지? 현재까지는. 그치? 근데 이런 거의 근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실 이거는 완전 식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해. 봐봐. 예전에 우리 a, b는 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의 근은 결국 a는 0입니다 또는 b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a, b가 0보다 작습니다. a, b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a가 0보다 크면 b가 0보다 작았던 거고 맞아? a가 0보다 작으면 b가 0보다 컸던 거죠. 맞아? 그래서 요 상황을 놓고 보면 x-1이 0보다 작았을 때 x-2가 0보다 큰 거고요. 근데 x-1이 0보다 큰데 x-2가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혹시 얘가 없네. 그렇죠? 이게 안 되지. 얘가 얘보다 큰 거니까. 맞아? 그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이런 경우만 되겠네. 그래서 x를 봤더니 걔는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아요. 1에서 2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구하는 거거든. 이게 원래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봐봐. 함수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y는 x-1, x-2라고 하는 거.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1과 2 이렇게 찍어주고 그래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뭐보다? 0보다 작대. 근데 얘는 y는 얘 그래프 그린 거니까 당연히 얘도 y는 0이라는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뭐야? 얘죠. 그럼 얘랑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커? x축이 더 크네, 그지?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좀 조사해가 보는 거야. 이렇게 조사해가. 이렇게 쭉. 그럼 요렇게 딱 찍혔을 때, 이렇게 찍혔을 때 얘가 얘보다 더 크잖아. 그지? 요렇게 오다가 요 경계를 지나서 일로 왔다? 그럼 얘가 더 큰 상황이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 x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다 만족하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 x는 1에서 2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봐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얘 판별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얘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여기는 이 판별식은 누구의 판별식이야? 2차 함수의 판별식이니? 방정식의 판별식이죠? 맞아? 얘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오케이? 그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었다면 얘의 그래프를 내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려줍니다? A는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만나는 근이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돼요. 얘의 그래프가 0보다 0이라고 하는 이 x축이잖아.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랑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벨타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럼 얘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x가? 그렇지. 알파보다 크고 벨타보다 작습니다.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일 때는 어때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지. 이 만나는 요 점을 내가 D라고, 아, 뭐야, 알파라고 할까? 똑같이. 그럼 얘의 그는 뭐가 돼요? 이거 봐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볼 때 있잖아. 함수 그래프를 볼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얘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하고, 이건 얘가 한 5쯤 됐다고 생각해보자. 얘가 y는 그냥 뭐 fx래. 내가 궁금한 게,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여기 무수히 많은 이런 정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얘 이렇게 되는 x축과 x축의 교점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정확하게는 교점의 뭐가? x좌표. 방정식에서 교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건 당연히 얘는 1과 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등식, 이런 부등식. fx가 0보다 크대요. 이거의 해가 궁금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얘 함수값이 여기 있는 얘 함수값보다 더 크게 되는 뭐가 궁금할까? x좌표가 궁금해. 얘도 x좌표가 궁금하지. 얘도 x좌표가 궁금해. 그럼 봐봐.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더 높은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랑 요거 하나를 제외해서 요렇게 올라간 얘네들이 전부 다 fx가 0보다 더 큰 애들이지. 요 얘네들. 이 fx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야? y는 fx잖아. y값이거든. 그러니까 x축보다 y값이 높은 애들, 얘보다 높은 애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그는 뭐가 되겠어? 1보다 크고, 그치? x가 1보다 크고요? 5보다 작고요. 또는 x가 5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로 당연히 fx가 0보다 작다면 어때요? 어딨어? 요렇게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그는 뭐가 됩니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이제 요거 두 개 합쳤어. 요거 두 개 합쳤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궁금하대. 그 얘 그는 뭐가 될까요? 이것도 되는데 뭐도 되는 거야? 이것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0보다 큰 애들 다 되고 0인 애들도 된대. 오케이? 그러니까 1부터 쭉 가다가 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얘도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x는 뭐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다시 와보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요. 여기서 딱 접한데 이렇게 되어있어. 그럼 여기서 이 fx가 0보다 큰 범위는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가 큰 범위고 여기는 얘 하나만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얘 해는 뭐가 되겠어? 알파보다 크거나. 그렇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알파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x는 알파가 아닌 요거인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얘나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됐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뭐가 되겠어? 다 됐죠? 맞아요. 얘는 모든 뭐 됐다? 실수가 됐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요? 없어요. 해가? 없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치? X는 알파. 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범위로만 해가 나온 거 아닙니다. 부등식도 이렇게 하나만 딱 놓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확장해보자. 판별식이 0과 작았대. 그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요? 그러면 크다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치? 크거나 같다? 당연히 모든 실수. 작다? 해가 없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 보고 그래프 그려서 뭐야 부등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뭐였어? 얘야 그지? 연결고리가 얘야.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한 판단을 뭘로 합니다? 2차 방정식으로 합니다. 일단 오케이? 2차 방정식으로 일단 판단하고요 걔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오케이? 다시 함수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그래프를 보고 뭘 판단합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지금 정확하게 함수 그래프와의 그 교점의 그, 다시, 함수 그래프와의 부등식과의 관계의 관점이야. 나중에 배울 때는 선생님이 따로 그냥 식으로만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그렇지? 일단은 이 정도의 그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함수와, 다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이런 얘기 좀 해볼 건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 마이는 fx라는 2차 부등식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얘의 해가 없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 오케이? 응. 간단하게 생각해봤을 때, 이거 그냥, 이게 A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2차 함수였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보장이 없었어. 그냥 0이 아니라는 보장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판단할 거냐면 일단은 함수를 판단할 겁니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지? 어떻게 그려져야지 여기 있는 얘가 저렇게 될까? 해가 없게. 위로 블록하게. 그렇지. 위로 블록해. 일단 이쪽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이쪽에 그려지거나 여기 딱 닿게도 하나 그려줘도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없지.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서 다시 한번 이제 뭘로 해석하는 거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는 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을 때 해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얘는 얘 개수. 답은 빵 또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뭡니다? 함수입니다. 함수. 그러니까 판별식을 가지고는 뭘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중간 다리가 판별식이기도 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혹은 여기 있는 얘의 판단을 해서 얘의 해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뭘로 마지막 해석합니다? 판별식으로 해석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사실상 완벽하게 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글만 내가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주나 이 차이밖에 없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었다면 방정식의 해는 얘랑 얘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요거랑 요거가 딱 두 개가 뭐가 되는 경계가 되면서 부등식의 해가 나눠져 버려요. 무조건. 큰 쪽은 한쪽 다 크잖아. 이렇게. 작은 쪽은 한쪽 다 작잖아.
그러니까 경계를 기준으로 만약 이쪽이 해왔다 그럼 이쪽 다 해야 얘 건너편은 다 해가 아닙니다. 이 건너편은 전부 다 해요. 이제 이 컨셉을 가지고 나중에 부등식의 영역을 해야 되는데 부등식의 영역이 그 교육과에서 빠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까지가 그 인트로였어요. 이제부터 오늘 개념 시작. 선생님이 인트로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한별식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인트로를 되게 길게 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 사실 지금 9단원이잖아. 9단원인데 13단원인가? 13단원에 보면은 2차 함수와 한별식 또 있어요. 13단원. 그죠? 그 얘기까지 그냥 다 한 거야. 그리고 요 9단원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식으로서의 판별식의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식으로 좀 접근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게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미적분 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원 가면 이제 뭐 가지고 장난을 칠 거냐면 3차 함수 가지고 장난을 칠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 고차 방정식, 뭐, 스적, 뚫적, 이런 얘기 했어니?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잠깐만 한번.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걔가 인수분해가, 1차인 인수로 모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걔가 몇 차 함수든 상관없이 걔의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그렇지. 이렇게 가면 돼요. 되게 쉬워요. 봐봐. y는 그냥 x-1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직선이죠. 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그냥 뭐만 딱 찍어? 1만 딱 찍어. 되지? 1놈이 빵 되니까 1 딱 찍어.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고 얘는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근데 얘를 순서를 바꿔서 이쪽에서부터 그릴게. 왜냐면 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y값은 어떻게 돼? 커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이쪽으로 갑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직선이니까 이 점을 향해서 그냥 쭉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에 y는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잖아. 얘는 좀 다 찍어주면 그 다음에 얘도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해. 왜? x가 커지면 y값 커질 거 아니야. 점점 끝에서 가면 그죠? 무조건. 그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얘는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게 하는데 얘는 1차니까 직선이지만 2차부터는 뭐야? 곡선이지. 포물선. 그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서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어디서 시작하면 돼? 요기서 시작하면 돼. 오케이? 요렇게 그려주면 돼. 얘도 마이너스가 붙었어? 요기서 시작하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돼. 됐죠? 되게 계략적인 지금 그래프 형태만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요렇게만 대충 그려주세요. 이게 3차로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형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이랑 2랑 3을 딱 찍어. 오케이? 1이랑 2랑 3을 찍어. 걔네들이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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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어쨌든 요점과 요점과 요점은 지나는 함수 그래프일 거 아니야. 얘 그래프는 얘도 여전히 곡선이고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첫 번째 얘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다시 얘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부드럽게 이어져서 이렇게 가고 얘를 향해 가야 되니까 부드럽게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3차 함수.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x-1에다가 x-2에다가 x-3에다가 x-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찍고 2 찍고 3 찍고 4 찍은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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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이게 4차 함수.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몇 차든 상관없이 전부 다 그릴 수 있겠지.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해보자. x-1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었어. 위에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요 점 딱 찍어. 근데 얘 접해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튕겨 나온단 말이야. 우리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접한다 그러잖아. 접.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접한다.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이 점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선을 어떻게 스치듯 접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부터 스접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접하는 것도 있어요. 다르게 접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할 거야. y는 x-1 전체 세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3차 함수잖아, 그지? 3차 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전히 얘는 x좌표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근데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접하게 되는 거거든. 두 개 이상이 접해요. 근데 요렇게 쭉 하면서 부드럽게 접하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요렇게 나오면은 스접이 되는 건데 요렇게 나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접하긴 접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접하고 있어? 뚫고 들어갔지. 맞아? 그래서 얘를 뚫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y는 x-1 전체 4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1.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뚫접이잖아, 그지? 얘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얘랑 얘랑 그래프의 형태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얘도 그냥 개념을 볼 땐 대충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비교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진 게 만약에 y는 x제곱의 그래프였다면 어차피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1 나오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어차피 뭐가 나와? 1 나오지. 근데 여기다 내가 y는 x의 4제곱 그래프를 그려달라 해도 1 집어넣으면 어차피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이전과 이전은 똑같이 지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보다 얘가 나중에는 훨씬 더 빨리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더 천천히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4차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개형은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은 다산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얘보다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될 뿐이지. 다산제곱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다시 y는 해가지고 x-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짝수제곱이었어. 그럼 얘를 무조건 어떻게 그리면 돼? 그리면 됩니다. 1 찍고 이렇게 해서 스접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1 요거에 2n 더하기 1이라고 하죠. 홀수긴 한데 3부터 되는 홀수. 1일 때는 그냥 뭐니까? 직선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무조건 1 찍고 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얘는 뚫고 나오는 이런 형태고. 오케이? 근데 얘는 뭐가 됩니다? 뚫접이 됩니다. 짝수제곱은 스접이 되고요. 홀수제곱은 뚫접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해버리면은 뭘 그릴 수 있냐면 이런 걸 그릴 수 있어요. 봐. y는 x-1, x-2, x-3, x-4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1제곱이고 얘는 2제곱이고 얘는 3제곱이고 얘는 4제곱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얘는 몇 차 함수? 10차 함수지. 결국 저기는 쟤는 모조리다 뭘로 그려진 거야? 뭘로 돼 있는 애들? 1차인 인수만 가지고 있는 애들. 맞아? 1차인 인수로 모조리 다 인수를 해내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어차피 다 끝일 거란 말이야. 맞아? 이런 형태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이제 짬뽕 하는 거야. 1, 2, 3, 4는 똑같이 그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겠어? 얘 몇 차? 짝수차. 얘를 무슨 점? 스접.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튕겨나와요. 얘는 무슨 점? 3차니까 뚫죠.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튕겨나옵니다. 오케이? 여기 얘 무슨 점? 스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얘는 접은 아니잖아. 얘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얘랑 차이 알겠지? 얘는 접하는 거야. 부드럽게 들어갔다 부드럽게 나와요. 얘는 그냥 뚫고 팍 들어가는 거야. 달라요? 근데 정확하게 확대해서 보면은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3이었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왔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얘가 지금 여기는 이 상황인 거고 1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야. 둘 다 곡선인 거야? 그렇지. 곡선이 곡선이지. 얘는 몇 차? 1차가 아니면 무조건 다 곡선이거든. 1차만 직선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는 꼭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기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어떤 식으로 뚫고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인수분해가 하나만 됐어요. 여기는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래. 그럼 얘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얘 판별식을 잠깐 생각해 봤더니 이게 뭐가 돼요? 0보다 작아요.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실근 하나 무조건 갔는데 얘는 혹은 두 개 갔는 거죠. 맞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얘 그래프는 대충 그려달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대칭 축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에 있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 1 잡고 마이너스 2분의 1쯤에 있겠다. 맞아? 그러면은 한 이쯤 어딘가에서 얘는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X축과 만나면 실근이지. 접하면 중근이지. 맞아? 안 만나면 허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지 알겠니?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이 판별식이 여기서도 쓰여요. X축과 안 만납니다. 3차식에도 쓰여요. 여기? 어렵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애들이 2차를 배우려면 2차,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우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대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라면 미적분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3차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석해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게 우리 그 인수분해 파트에서 모든 3차식은 어쨌든 실근 하나가 되니까 1차식 하나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고 2차식 하나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 판별식에 따라서 얘 그래프 개형이 요거는 뭐 뚫고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두 개의 근이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중근이래.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얘가 허근이래.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 근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판별식에 대한 그 해석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판별식의 개념은 수능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인트로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공부를 할 거예요. 됐나요? 하고 싶은 내용은 다 했어요. 이 얘기는 다 했지. 방정식에 대해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요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짝수 여기는 얘가 짝수일 때 4분의 D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도 당연히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짝수 공식을 잘 사용해서 짝수 공식 안 써요. 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보통 B-라고 표현하는데 선생님 요선은 B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 물론 당연히 판별식을 써버리면 얘는 4b제곱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4a씩은 되죠. 분명히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뭘 쓰면 이걸 4로 이렇게 나눈 거지 뭐 이렇게 4로. 맞아? 그래서 4분의 d 공식이라고 하고 얘를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잖아. 그치? 얘를 쓰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계산이 개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암기를 되게 못했거든. 정말 못 외워요. 심각할 정도로 영어를 진짜 못해. 단어를 하나도 못 외워요. 100개 남기면 10개 남나? 5개 남나? 하루 종일 못해. 아무튼 그래서 암기를 못해가지고 한 공식 하나 알고 있는데 뭐 4분의 D 공식까지 알아야 돼? 근의 공식 하나 알고 있는데 뭐 짝수 근의 공식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삼수할 때까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썼어. 물론은 그때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예준이도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서 별 지장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과외를 하다가 나와 있잖아.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짝수분의 공식인 것 같고 4분의 공식 나와 있잖아.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있으니까 해봐야지. 뭐 이런 것도 있대. 편한데 근데 난 안 써. 이렇게 가르치다가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외워진 거야. 그게. 계속 가르치니까. 그래서 한번 써봤다? 되게 개편해요. 진짜 편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외우면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다가 나중에 외워서 편하지 말고 지금 외워놓고 편하게 계속 쭉 쓰자. 그치? 한번 외워봐. 수업 시간에 살짝 외우겠습니다. 아,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짝수 근의 공식도 마찬가지로 외워줍니다. 맞죠? 외워서 쓰면 훨씬 편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4분의 D 공식 쓰잖아. 왜냐면 계산이 편하지. 사실 계산도 못하잖아. 그죠? 암기도 못하고 계산도 못해. 뭘 잘하세요? 저 계산은 못하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수학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다른 과목은 암기가 없으면 거의 되게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수학은
물론 당연히 외워야 될 거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조금만 외워놓으면 그걸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는 방정식, 순수한 방정식 이야기가 됐으니까 뭐가 들어가도 돼? 허근이 들어가도 돼. 허수가 들어가도 돼. 오케이? 함수 얘기로 들어가면 절대로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순수하게 방정식 얘기만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뭘로 만들어졌어? 근해공식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식 가지고 만든, 사실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a의 x의 제곱에 더하기 뭐가 됩니다? a분의 b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얘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4a분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봤더니 얘가 4a분의 뭐가 됐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고, 근데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a쪽으로 넘어가서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이 됐어. 여기는 a까지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는 얘에다가 내가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루트 씌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a제곱이 b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a는 뭐가 돼요? 뿔마 루트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여기는 b는 뭐여야 되겠어? 양수여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얘는 어차피 뭐 양수일 테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실근을 갖습니다. 얘가 0이면 중근을 갖습니다. 그치? 얘가 0과 작으면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I의 제곱. 이런 얘기 했었죠. i의 제곱근 하면 루트 i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루트 안에는 i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얘가 허수입니다. 오케이? 허수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제 판별식을 쓰려면 항상 조건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c가 전부 다 실수일 때만 판별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해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x제곱 마이너스 i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이 방정식에 판별식을 써봤더니 걔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얘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4 되면서 판별식 양수지만 실제로 근 구해봤더니 걔는 뭐가 됐어? i는 x는 2분의 i 불만 루트 3 이렇게 됐다. 맞아. 그럼 얘는 무슨 수? 허수. 얘는 무슨 근? 허근.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때는 여기 있는 이 개수들 중에 허수가 있으면 판별식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때는 저기는 제가 실수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허수였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얘 뭘 쓰고 싶어? 판별식을 쓰고 싶어. 얘 판별식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얘 판별식을 쓰려면 첫 번째 개수가, 그러니까 a, b, c가 뭐인지 실수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두 번째는 얘가 실수가 아니고 허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a, b, c 중에 하나라도 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에 대한 해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냐면 a랑 b랑 c랑 다 실수였다면 얘 판별식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해서 얘 실근 두 개, 한 개, 빵 개 이거 여전히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고, 고등학교 추가되는 게 뭐냐면 허수가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일 때는 뭘 갖다 쓰나요? 아니 뭘 갖다 쓰나? 이때는 뭘 쓰냐면,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허근을 가져요. 아니, 실근을 가져요. 얘가 실근을 가져요. 이런 상황이야. 중근을 가져요. 이런 상황.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만 딱 나눠진다.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는 잘 안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실근을 가질 때는 뭘 쓰냐면 얘는 복소수 상등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을 써도 무방해요. 근데 얘는 중근이라고 해서 두 개의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개의 허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중근의 범위는 실수도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허수의 중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근의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중근 가지 조건, 이게 허수가 되든 뭐 실수가 되든 다 중근 가지 조건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선생님이 그때 그 정석 연습 문제 풀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요? 다시 여기 돌아올 일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6-17번 한번 가봐 연습 문제. 아 그때 빠졌어요? 그때 영상에서도 못 봤니? 이게 복소수 파트거든. 사실 얘가 실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복소수 상등을 이용합니다. 실근, 선생님이 그 2차 방정식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안 하고 끝냈었는데 그때 세 번째가 뭐냐면 근을 알면 2차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되거든. 이게 그러면 얘가 실근이랑 이렇게 복소수 상등 요거를 지금 이용합니다인데 요니가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이 뭔지 몰라 그 근이 난 지금 구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구해달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뭘로 시작합니다?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알파 상황이 뭐였겠어? 실수였겠지.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 뭘 집어? 대입하는 거야. x에 나와. 그러면 2 더하기 뭐가 돼요? i에 알파 주고 알파 2 a 빼기 i에 알파에다가 더하기 4 빼기 2i는 0 이렇게 된다. 그럼 식은 하나지만 지금 뭐야 문자가 a랑 알파 두 개가 있죠. 근데 얘는 복수 상등 이용할 거니까 실수 부분은 빵입니다. 허수 부분은 빵입니다. 얘가 이것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겨. 그리고 연립해서 풀면은 a랑 알파 값 다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허수일 때 상황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 실수였을 때는 판별식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럼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야? 모든 개수가 실수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 오케이? 얘는 돼요, 얘는. 오케이? 어차피 모였으니까. 아, 지워버렸네. 여기서 해보면은 얘가 만약에 0이 나왔다는 거네. 2분의 뭐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0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A랑 B가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이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해봐야 똑같은 근 두 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근 두 개가 생기든 허근 두 개가 생기든 어쨌든 두 개가 생기겠군요. 중근 조건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까지 정리하고 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금 판별해주세요. 판별식 써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 판단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 다 뭐 어떤 조건 붙어 있어요? 얘는 딱 봐도 다 실수고 딱 봐도 다 실수고 여기는 다 실수라는 조건 들어가 있고 실수라는 조건 들어가 있고 다 실수라는 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판별식 사용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XM1나 2차 방정식, 저희는 쟤는 0이 다음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값 또는 M값 범위를 구해주세요. 여기는 얘는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좀 전에.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하고 갈게. 알지? 이거 이제 뒷단어에 나오는 건데 미리 정리하고 가야 돼. 아까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했었잖아. 그치? 그래프적으로 해석했는데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개념만 조금 익혀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랑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얘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이 a 값이 양수라고 가정하자. 이게 없더니 1이라고 가정하자. 이게 만약에 얘가 음수였으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겼을 때 남았을 때 그때 상황이 뭐가 됩니다? X는 알파보다 작아요. 또는 X는 베타보다 커집니다. 아니? 그 다음에 X- 알파, 그 다음에 X- 베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 요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세요. 아니?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부등식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됐죠? 일단은 이렇게 되어있는 얘의 근은 작은 거보단 작고요. 큰 거보단 크게 나와요. 0보다 크다 쪽일 때 근이 0보다 작다 쪽일 때 근은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x-1이 있고요. x 플러스 3이 있어요. 여기는 얘가 0보다 작대. 얘의 근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x,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음보다 크다. 이거의 음보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두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봐봐. x의 하나의 이차감 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음에 그늘 가지도록 m값 또는 m값의 범위를 보여줄게요. 일단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이 말이 있었으면 여기는 얘는 반드시 0이 아닙니다라는 보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저기서 저 말이 없었으면 제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보장은 내가 해주면 되지 뭐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장해주면 이 식은 이제 무슨 식이 됐어? 2차 부등식이 되어버렸지. 2차 방정식이 되어버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 더하기 4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장을 한번 또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이때 이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다음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걸로 하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얘 판별식이 뭐가 됩니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개수들 봤더니 실수래. 판별식 써도 되겠지. 그죠? 그런 확인까지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4분의 D공식 쓰면 되겠네. 이제 m제곱에다 마이너스 뭐가 돼요? 2배의 m 더하기 4.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고 있죠? 좋아요.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m 마이너스 4와 m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의 근은 뭐가 되나요? m값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요 상황. m값이 0이래. 아니 다시 m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4래. m값이 그래. m값이 마이너스 4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 빵이 돼버리잖아. 그지? 마이너스 4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 실근만 같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혹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네. 빼버리면 돼.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글쎄요? 어떻게 나왔어? m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작거나 오케이. 됐죠? 됐어. 넘어갈게. 아니 잠깐만.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처음에 m 더하기 4가 0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보전을 가지고 문제 풀어봤더니 m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 값이 4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근은 사실상 얘가 뭐 해야 돼? 빠져야 된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 근이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고 이게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콜랑 빠져버린 거니까 이렇게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 근이 뭐가 되는 거냐면 m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m값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거나 또는 m값은 4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되니? 근데 두 번째 보장을 m 더하기 4가 0일 때는 어때요? 해봤더니 실근을 갖지.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한 근만 갖지.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게. 네? 이것까지. 꼭 챙겨가야 합니다. 한근이랑 중근이랑 그치. 중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얘에 해당하는 건 요거 세 개 중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넘어가. 자, 그래서 다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얘는 이제 실수라는 말이 없네. 근데 값 또는 값의 범위를 정하라라는 것은 뭔가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실수입니다라는 무언의 정보예요.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판매 시설은 그냥 똑같이 풀면 그냥 풀리는 문제 넘어갈게요. 요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로 나갑니다. 자, 다음 9-2번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기는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봤을 때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보이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K에는 만약에 2차 식이었으면 뭐뭐뭐뭐 K제곱 더하기 뭐뭐뭐뭐 K 더하기 뭐뭐뭐는 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빵이고요, 얘도 빵이고요, 얘도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K에 대한 1차 식이었으면 뭐뭐뭐 K 더하기 뭐는 0입니다. 얘도 빵입니다, 얘도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여기는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인가? 아니에요. 그죠? 관계없이 성립합니다가 아니라 중근을 받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중근을 받습니다를 다시 해석하면 판별식이 뭐입니다? 0입니다라는 뜻이지. 그럼 요인이 이 식이보다 얘의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나요? 거기 한번 작업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뭐 k-a 요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게 뭐가 되게? 0이 되게 봤더니 k에 대한 항등식이 됐군요. k가 2차는 어차피 없어질 것 같으니까 1차 상수로 나눠서 얘가 빵입니다. 얘가 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이해 되나요? 좀 아니야. 미치 불안한데? 짝수 짝수근의 문제. 네, 4번에 드리고 싶은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개념적으로 이해 되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2번 문제 보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기는 얘가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어.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요기는 봤더니 얘는 지금 허근 허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복수로 상대로 쓰고 싶었는데 얘 상황이 어땠어? 서로 같을 때 중근을 간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 써보자. A 더하기 뭐가? EI 요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더하기 4i 요인이 얘가 뭐가 되는군요? 0이 되는군요. 그럼 이렇게 되니 이 식이 이제 뭐가 됩니다? 복수도 상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되나요? 그런 식으로 퍼집니다. 나중에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요런 게 없으면 되게 아쉬워. 이렇게 하다 보면은 4분의 d 공식 같은 걸 자꾸 쓰다 보면은 저기는 저 e 같은 게 없으면은 아이씨 계속 복잡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없을 것 같지. 자,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넘어가고요. 다 넘어갑니다. 유제는 숙제예요. 이번에 연습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서 유제까지 다 숙제까지. 9문제밖에 안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3차 방정식 저기 있는 제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라.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를 좀 쳐주세요. 해석. 보자. 여기는 이 3차 식을 일단은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확실해요? 없는 것 같아요. 봐봐. 이렇게 생긴 3차 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X축과 무조건 하나는 만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렇다는 거는 1차식 X-알파 형태를 무조건 하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돼.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게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해줄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잘 봐봐. 내가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그 개념은 인수정리야. 그지? 뭔가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뭔가 다 없어질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얘가 빵이 되려면은 여기는 이 A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X에 뭘 넣으면 참 좋겠어? 2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2부터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2를 넣는데 안 되면 다른 걸 또 생각해 봐야겠지. 그러니까 1번은 얘 A가 없어지도록 하는 그 상수를 집어넣어 보는 게 1번은. 그죠? 물론 되겠지. 1, 2, a 빼기 8, 마이너스 2a. 요렇게 해가지고 2를 넣으면 1, 2 정도 되는 거. 2, 4,
8A, 2A 되면서 확 사라져버려요. 그랬더니 요인 얘가 뭐가 됩니다? X-2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4X에다가 더하기 A가 됩니다. 그게 1번 문제 답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얘 실근이 2뿐입니다. 실근이 2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0일 땐 얘가 0입니다라는 거랑 얘가 0입니다 두 개가 나올 텐데 얘가 0 쪽에서 이미 뭘 가져요? 실근 2를 하나 가져요. 그렇다면 얘가 0 쪽에서는 뭘 가져야 돼? 다 허근을 가져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4분의 D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4 빼기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4보다 커야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됐죠? 그 다음에 3번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방정식이 중근을 받습니다. 그럼 봐봐. 다시 봐봐. 여기서 똑같아. X-2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 X는 2라는 근 하나 무조건 갖는 거고 요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근이라고 하는 게 요거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지? 얘랑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 얘가 중근을 갖는다의 조건을 쓸 때는 요거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요거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거랑 두 개가 같아요 요게 2번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1번에 대한 상황이 뭐예요? 판별식 얘에 대한 판별식이 뭐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얘를 내가 뭐 GX라고 한다면 이게 GX라고 한다면 오케이? 얘가 알파가 하나가 2라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2라는 근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고 당연히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G 뭐가? 2가 0이 되는 분이 이런 식 두 개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얘가 문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런 문제도 나와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파악해주면 되겠어? 여전히 X는 2라는 실근 하나 갖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얘네 둘이 서로 다르면 되겠네 그죠? 1번 되니? 2번은 뭘까? 아 물론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니까 판별식 여기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거의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거기서 이제 1번이 가는 거죠 1번은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지 사실 2번은 뭐가 돼요? 2가 아니에요 그렇지 뭐가? G가 0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 써줘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해석은 예전에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좋습니다 따로 계산은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자 이제 그 응용 파트 이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판별식 응용 파트 별거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특별하게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 조건의 응용 이렇게 해가지고 f, x, y는 0, x, y의 실수인 경우에 준 방정식을 x 또는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것에 뭐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 0보다 커 나왔다로부터 뭐 이런 조건을 유도해서 y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선생님이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뭐지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있잖아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 죽어도 안 보이는 게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거예요 이건 되게 쉽게 보이잖아, 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자, 봐봐. XY 문자 몇 개? 뭐예요? 두 개, 그지? 두 개인데, 식 하나. 근데 여기 보니까 실수 조건.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딱 보니까 그냥 얘랑 1, 얘랑 4. 이렇게 나눠주면 X, 마이너스 1, x, y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x는 1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로 딱딱 쳐야되는 이 부정방정식 문제 있었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쉽게 보이면 상관없지만 안 보이면 어쩔까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두 번째 푸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었어
기억나요? 뭐 했었지? 그렇지. 그치, 무조건 썼었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실수인 경우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거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걔가 2차 방정식이면 x랑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x도 실수일 거고,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얘 판별식 경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그거에 대한 식이 이런 식으로 완전적 우측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y값은 데타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데타 값, 그러니까 y 값 딱 구해준 다음에 y 값 구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다시 대입해서 x 값 따로 구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판별식을 써주면 얘는 1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y 플러스 2 전체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0과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y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없군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대요. 그럼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이렇게 되면서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1 되죠.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얘랑 얘가 저기 있는 저 방정식의 근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줘. 그러니까 안 보일 때 쓰는 거니까 잘 안 쓰게 돼. 사실 잘 안 쓰게 되는데, 잘 안 쓰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까먹어요. 그치? 까먹을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안 보일 때는 써야 되니까 문제 풀 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저런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로 풀어봐. 찾아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판별식 써서 풀어봐. 왜냐면 진짜 안 보일 때, 보일 땐 상관없거든. 근데 진짜 안 보일 때, 시험에 딱 문제가 딱 나왔는데 안 보여, 좆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는 계속 써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응용이 뭐냐면 완전제곱식의 응용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얘가 완전제곱식이래, 여기는 얘가 완전제곱식이래. 그럼 얘가 A 해가지고 x 마이너스 뭐 알파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그럼 얘 이거는 지금 식 다항식이거든. 다항식인데 얘를 또 뭘로 판단하는 거야?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이면 반드시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해석해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문제가 이거야. 얘가 완전제곱식일 때, 얘도 지금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k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딱 보장하자 그냥 바로 써놔야 돼. 얘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보장하자 써놓고, 그럼 얘 완전제곱식이 된다니까 4분의 d 공식을 접근 해봤어요. 얘는 16 마이너스 k제곱이 뭐가 되는군요? 0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k는 뭐가 되는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봤더니 쟤는 아니네. 이러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여기 있는 얘가 실근을 가질 때 뭐 얘랑 얘 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근을 갖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실근을 갖습니다. 당연히 나는 뭘 이용할 거고, 판별식 이용할 거고, 그치? 여기서는 얘가 짝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그냥 판별식을 쓰면 문제가 개복잡해져요. 그지? 그래서 이럴 때 딱 쓰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요거 전체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요거의 제곱, 얘가 실근을 간다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얘를 풀어주는 요런 거 당연히 보겠어. 뭐가 보여? 공통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맞아? 그럼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하나로 보고 뭐라고 뭐 x라고 할까? x는 좀 그러네. t라고 하자.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뭔가 이게 뭐니? 1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제곱이 여기 제곱의 제곱이네. 아니네, 아니네. 이게 맞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두 배. 얘는 1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t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 직접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죠.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t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이렇게 계산 생각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값이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 정도까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해결됐네. 두 번째 여기는 얘를 해결하고 싶었어. 근데 얘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a, b가 필요한데 a, b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지금 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합니다? 일단 얘를 변형해 봅니다. 혹시나 얘네들이 뭔가 없어져가지고 얘만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변형을 해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변형하면 근데 다른 단서가 없으면 어차피 변형할 수밖에 없고 변형하면 저기 있는 쟤네들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를 변형해 보면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뭐가 돼요? a, b에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 요거에다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3ab죠? 그럼 여기 딱 보니까 마이너스 3ab로 싹 묶이네. 그러고 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뭐가 돼? 1 된다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얼마야? 0이네. 그러니까 얘가 궁금했구나. 마이너스 1에 세제곱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의 단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생각이 길어지는 거지. 이게 문제 풀면서 엄청나게 빨리 머리를 계속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고등수업은 좀 어려워요. 다음 두 번째.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대요. 근데 당연히 뭘 쓰면 되겠어? 판별식이 0입니다. 쓰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되게 알기 쉬운 이런 애들이 보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뭔가 지금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전체 뭐가? 제곱에 마이너스 3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 0이 되고 싶은 상태. 근데 여기는 이게 전기에 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 더하기 2배에 ab 더하기 b 더하기 ab 더하기 cb bc 더하기 ca가 되잖아. 그럼 그거 계산해주면 뭐가 되겠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고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b는 c군요. 기억나요? 큰일났네. 이런 거 나와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됐던 거지? 2분의 1 해가지고 a 빼기 b 제곱 더하기 b 빼기 c 제곱 더하기 c 빼기 a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치? 이거 빵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됐으니까 y는 b는 c가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제일 경계하는 게 뭐라고? 요거라고. 그렇지? 배우면서 나가는데 앞에 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고등수에서 더 심해요. 그게.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앞에 게 없어. 근데 수학은 앞에 게 있어야 뒤로 갈수록 앞에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앞에 게 자꾸 없어지니까 수학을 못하게 되고. 근데 그러지 말자. 그렇지. 그래서 난 복습이 필요해.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 다 복습할 수 있게 전 법의 시험을 했습니다. 오케이. 열심히